경기도에서 최근 여러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대테러 훈련이 열렸다고 직접 가봤는데요. 테러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굉장히 긴장감 있게 돌아갔는데요. 화면으로 잠깐이라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데이터 센터. 총을 든 테러범이 근무자를 인질로 잡고 총을 쏘며 위협을 가합니다. 경찰 초동 조치팀, 기동대, 소방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현장 지휘소가 빠르게 설치됩니다. 이후 도착한 위기협상 전문가들이 협상을 진행해보지만 테러범의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 최근 발생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 상황을 참조해 수원 데이터센터 테러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데 실제처럼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압작전은 헬기, 장갑차 등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와 가진 방법이 총동원돼 사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무사히 구출한 후 폭발물을 제거하기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일사천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유관기관 같이 합쳐서 훈련하다 보니 서로 훈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점이 좋은 점으로 생각됩니다. 택배 상자나 도어락 등을 통해 사제에 폭발물이 설치됐을 때 위력과 위험성도 시범이 보여졌는데 상자를 여는 순간 또 문을 여는 찰나 눈앞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경기도와 경기 남부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훈련으로 모두 만약을 대비한 건데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 또한 단 한 번의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코로나 상황 이후 3년 만에 실제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테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총기 인질과 화생방 테러, 드론 공격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해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청 구청사 잔디광장에 대테러 장비 전시와 안전체험 부스 등도 차려 관람도 이어졌습니다. 생생도 했었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보급되니까는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 360여 명과 소방차, 제독차 등 장비 45대가 투입됐고 앞으로도 이들 기관은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